오늘은 어제보다 따스하게 하루를 출발하고 있는데요. 다만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전남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아침 기온 어제보다 올라 평년 수준의 기온을 되찾았습니다. 한낮 기온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은 14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오후까지 전남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권, 충북 북부와 전북에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 내외의 강수가 예상됩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 있으니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에는 초속 15m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에 오후에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고요. 그 밖의 날들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